어떻게 하면 여배우를 만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? 여배우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얘기 좀 해주세요. 진짜 이게 어떻게 해서 처음 만났는지부터 그래. 일단 한번 썰 풀어주세요, 네. 형님. 야, 이거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. 아니, 처음 뭐 어떻게 뭐 소개팅이 된 건지. 네네네. 소개팅이 들어왔습니다. 네. 그 당시 이제 와이프가 나이로 40살이었죠. 아. 네.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37. 예, 예. 그래서 40살? 그날 그걸 다 이 사람이 날 놀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논대 대 바로 이름을 얘기해 주더라고. 한고은. 네. 그래서 네. 한고은. 네. 그래서 아씨 말단수라고 이제 야 내가 말 그 사람이 날 왜 좋아하냐 이래.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만날 수 있지 않느냐. 그래가지고 그래? 근데 소개팅을 확정을 짓고요. 네. 그리고 카톡을 먼저 하게 됐죠.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. 예. 제가 이제 제 사진을 일부러 거기 프로필 사진에 딱 넣어놨습니다. 딱 사진 보고 아니면 빨리 나를 탈락시켜라. 부사 부사. 그래서 부사. 제일 내가 어디 가면 가장 자신 있는 사진을 딱 거기다 넣어놨는데. 나름 그래도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카톡이 너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. 한고은 배우랑 일반인 내가 너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. 막 웃다가 그건 이게 다 잘 되나? 되려나?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는 날 이제 좀 얼굴이 부은 것 같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약속 장소 가는 시간까지 히터를 5월 달에 틀고서 땀을 쫙 빼고 차 안에서 땀을 쫙 빼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했어. 네,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젖은 옷을 벗고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, 그 레스토랑에. 뭐야? 그리고 안쪽 룸에만 딱 한 사람이 있는 듯한. 와이프가 그때 딱 저보고 처음 한 말이 첫 말이